엄마 마음이 착잡하다. 응? 너무 착잡하다, 엄마 마음이. 진짜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를 봐도 답답하고, 저기를 봐도 답답하고, 응? 엄마가 무프도 아니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양갈래로 눈치 보기 바쁘시다 그래. 대답을 해주세요, 엄마. 네. 응? 딸이에요, 이분이? 네네, 마스크 안 껴도 돼요? 딸은 딸대로 양양거리고, 여기 대주님은 대주님대로 양양거리고, 대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하나, 응? 딸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하나, 엄마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라 정신이 하나도 없으세요. 응? 그리고 딸이 지금 성격이 조금 모호났어? 예민해? 예민해요, 어? 너무 극도로. 지금 건드리기만 하면 애가 지가 무슨 동물이야? 사자야? 호랑이야? 예, 맞아요. 다 짜증나. 그리고 엄마 아빠를 뭘 그렇게 원망을 하고 내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둥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둥 세상 원망 지 혼자 다 하고 앉았어. 지금 유학을 안 보내줬다고. 그러니까 그거 안 보냈다고 지금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조졌다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엄마 얘 보내줬어도 거기서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왜? 엄마 아빠가 힘들게 사신 것도 맞지만 이 아이 성격 보고 엄마가 안 보내고 싶었던 것도 있고 아빠가 애초에 아이를 좀 무시했던 경향이 있어요. 응? 대답을 해주셔. 애는 안 무시하는데. 그런 막 애를 갖다 깔아 뭉개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저런 그러니까 못해준 것도 있지만 저런 성격을 가지고 저 아이가 타국에 가서 혼자 그렇지, 못 잘, 믿어오지. 그쵸? 잘살수 있을까? 왜? 하다가 우리가 힘들게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보내줬는데 이 아이가 끈기가 있고 정말 부모가 보기에도 잘될수 있던 아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을 아빠가 찾아보기라도 했을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뜨뜻미지근해.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순간에 불타오르는 게 있으면 확 질렀다가 조금 시끄러들면 금방 꺼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공부는 무지 잘했는데. 성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난이 아이의 성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빠가 내가 봤을 땐 그걸 조금 미리 알고 있으셨어. 아니, 큰 집에 캐나다에 거기 이렇게 하려 해도 아빠가 그것도 반대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못 믿어준 거지 아빠 스스로 자체가. 근데 이 아이는 그냥 내가 그 길로 갔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다라고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 아이 자존심 엄청 세요, 엄마. 그쵸? 그래서 자기 주변들 있죠. 주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이미 자랑질을 많이 해놨어. 나 이렇게 누구 식구 중에 뭐 이렇게 있어 해외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 이렇게 갈수 있어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간다는 식으로 이 아이가 주변한테 비춰진 게 있는데 이게 다 무마가 돼버린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에 자체가 첫 번째 그거에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요. 나는 할수 있는데 내 부모가 나를 못 믿어하는 것처럼 조금 비쳤기 때문에 거기에 서운함도 있고 우리 집 형편도 짜증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복합적으로 이 아이가 다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엄마한테도 원망이요, 아버지한테도 원망이고,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이럴 거면 뭐하러 그동안 그렇게 갈고 닦고 공부만 했나. 맞아요. 이게, 왜, 이도저도 안 되게 돼버렸거든,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원망의 소리가 너무나도 크다 그러고요. 이게 지금 2, 3년 전부터 이 아이가 우울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직 그러니까 갈수 있는 길이 없지는 않대요, 다시. 근데 2년 전, 3년 전이면 엄마 갔어도 코로나 때문에 터져서 이 아이가 또 중간에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때 내 엄마, 내 아버지가 그거를 밀어붙이지 않고 못 보내준 거에만 이 아이가 포커스가 쏠려서 지금 애기가 미치광이가 돼버렸다고. 엄마가 이제 그거 달래기도 힘들고 이제 달래는 것도 엄마가 지쳐서 가만히 멍 때리고 보고 있는 형국으로 나밖에 안 보이고요. 이 아이 29전까지 해외의 길 열려 있어요, 엄마. 그래서 네가 진짜 가고 싶다면 혼자라도 그냥 보내라. 그쵸? 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되든 지 갔다 와야 직성 풀려요. 안 그러잖아 엄마? 그럼 얘 이거 다 놓고 집에 들어앉아갖고 나 아무것도 안 해. 지금도 그런데 뭐. 엄마 아빠가 나 먹여 살려. 내 거 내 길 다 망쳐놨으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나 먹여 살려.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지금 가만히 있다가 불똥이 다 나한테 뛰어갖고 내가 진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나? 사과를 갖다가 뛰어다가 내가 그거를 마진을 맞아서 길거리 앉아서 팔아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엄마 얘는 보내야 돼. 보내야 이 화가 줄어들고요. 해외에 가도 갈 길이 없으면 엄마 보내지 마세요. 뭐 한국에서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공서 나와야 되는데 얘 그냥 바닷길 열리고 하늘길 열리는 것밖에 안 보여요. 얘는요? 보내야 돼요? 네. 가서 믿음이 안 생기는데 지금. 근데 지가 이미 오기가 생기고 여기 우울증이나 해버렸잖아. 맘대로 하니까 지금 이미. 그건 화가 난 상태이니까. 화가 난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막 발랑 누워갖고 장난감 안 사주면 막 울고 하는 형국처럼 똑같이 지금 그러고 있어. 큰 아이가. 그렇죠. 거의 돌기로 미친 그쵸? 것 마냥. 그러니까 약속을 해.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너를 믿어주마. 대신에 우리 형편에 난 요것밖에 못해주니 가서 네가 네 공부하면서 지내라. 라든가 뭔가 죽이든 밥이든 그냥 보내라. 네. 혼자 알아서 근데 하겠끔. 또 뛰어놔도요, 얘 자존심 센 애라, 지가 먹고 살아요. 단지 내가 아까 말했듯이, 뜨뜻 미지근한 성격 때문에 확 불타다가도 순간 식는 게 좀 빨라서 그렇지. 또 앉아서 자리 잡고 하잖아? 그럼 엄마 지 먹고 살 것은 해. 먹을 록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이 아이를 갖다가 조금 애지중지 되게 애달프게 이렇게 키운 것도 있어 사실상 부모님이 그러니까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 밖에 나가면 집에서 하는 행동이랑 틀렸어 엄마. 단지 지금 화가 났고 뒤집어 엎고 지 성격대로 다 부리고 난리쳐서 그냥 그런 거지 얘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 사주 자체도 원래는 내가 안에서 살림만 하기보다는 사람들이랑 어울려갖고 밖에서 좀 뭔가 이렇게 친목도 쌓고 뭐 그걸 돈벌이로 하든 아니면 그냥 밖에 취미생활을 하든 엄마도 외부적으로 원래 나가서 사셨어야 되는 분인데 엄마도 그걸 하지를 못하고 살아서 내 스스로도 능력도 안 되고 지금 돈 벌어야 되는 그러니까 너무 실고기, 답답해 실고기 돼서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자격증 가지고도 그것쪽으로 안 되고 근데 지금 저한테 제일 들어온 게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그 두 살 적은 뭐 양띠 그 사회에서 아는 동생 뻘인데 네. 걔가 그 부동산 중개인 그게 증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같이 하자 그러걸랑요? 사람 만나는 직업은 하셔도 돼. 근데 엄마가 어차피 돈이 없어서 뭔 투자 이런 것도 못 하시겠지만 사람 만나서 엄마가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설득하고 뭔가 보여주고 이런 직업은 하시면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엄마가 내 원래 본 성격 다 죽여놓고 엄마도 축가로 앉아서 사셨던 세월이 오래라 그러시니까 그 성격만 조금 다시 끌어내주시면 근데 그 친구하고 화합해서 같이 동업을 해도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동업처럼은 돼가지만 직원처럼 들어가셔야지 제가? 네 근데 배우면서 지가 돈이 하나도 없대요 그 그러니까 대출은 내가 해서 돈은 내가 되는 쪽으로 하지 마세요 그건 하지 마 차라리 그 쯤을 가지고 엄마 다른 부동산에 들어가서 일을 배울 망정 사업은 하지 마세요. 영업은 하셔도 돼. 그리고 난 이 아이는 아버지랑 잘 상의해서 엄마 해외 보내셔도 된다. 안심하셔도 된다. 얘 안 그러면 엄마 아빠 싫어하는지만 골라서 앞으로 점점 더 할 거예요. 얘 자존심도 세고 오기도 강하고요. 얼마나 꼬라지 잘 부리는지 알아? 그럼 그 똘끼가 병이 돼서 그 약 먹어야 되는 그런... 그쵸?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진짜 얘 지금 말대로 말이 씨가 되지 않게 해. 엄마 아빠 나 먹여 살려. 어? 나 몰라. 내 길 다 막아놨으니까 쟤는 쉬어 살려. 언어를 해야지 남 밑에서는 못한다는 식이거든. 그니까 근데 이제 그 시작도 조차 길도 다 막아놓은 것처럼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가 그러면 선택한 길이고 네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최소한의 것만 해줄 테니 그럼 너 스스로 능력대로 가서 펼쳐라 그 후에 원망은 우리한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셔야지 그래도 무관하다고 이 아이 가서 이상하게 되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서른 안쪽에 보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29살까지 그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가지 않으면 얘 엄마 얘 때문에 이제 얘 서른 살 넘잖아? 얘 때문에 진짜 엄마 정신 긍긍하거나 아니면 정신과 병원 왔다 갔다 하기 바쁘실 거야 얘 데리고. 그땐 진짜 감당 안 돼요. 그때 해외 보내도 얘 안 바뀌어. 지금도 내가 감당 못해요 엄마. 약 먹으라 그래도 안 먹는데. 왜 자기는 정신병자 아니거든. 왜 지 스스로 오기가 나서 화기짝이 나서 그걸 다 풀어 화풀이 하는 거야 화풀이.